자, 그러면 이런 숫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천부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81글자인데 제일 첫 문장이 일시무시일로 시작합니다. 일시무시일. 이 천부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내용이 달라요. 저는 우리 대한사랑에서 그 해석한 천부경을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무시일을 하나는 천지 만물이 비롯된 근본이지만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저는 이 문장이 그 천부경의 성격을 가장 잘 그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석삼극 무진본. 네, 워낙 중요한 문장이어서 제가 한번 칠판을 좀 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삼극무진본이라는 이 말은 이 셋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근본이 다 하지 않는다. 다 하지 않는다. 이거 안 한다는 뜻이죠. 무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굉장히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삼위일체 그러면 저는 뭐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뭔가 본질은 하나지만 우리한테는 세 가지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도 참 심오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사랑에서 이제 번역하신 걸 보실까요? 이 하나가 나뉘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셋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주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냐 이런 그런 주장 같습니다. 이런 문장 하나만 봐도 이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감이 오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천부경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석해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마저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의 그 천부경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계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마치 그 수미상관의 그 쌍법처럼 일시무시일로 시작돼서 일종무종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상당히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